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 원산도 간 해저터널 개통으로 서해안 관광지형이 바뀐 고령 바닷가의 위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주택 한 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천항으로 향하는 해안 도로가에 자리 잡은 조망 좋고 접근성 좋은 곳인데요. 상공에서 전체 풍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천 시내와 대천항을 연결하는 해안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집이 속한 마을 전체를 낮은 야산이 감싸고 있군요. 집 뒤로 펼쳐진 논들은 추수를 다 마치고 겨 구루터기만 남은 갈색 풍경입니다. 집 앞에는 서해의 너른 풍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데요. 도로 건너편의 바닷가는 펜션과 식당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근의 흰 건물은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카페네요. 풍경이 좋으니 숙박시설과 식당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겠죠. 이곳의 교통 여건 등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해안로를 따라 도보로 5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 고령시청과 행정복지센터, 초, 중, 고등학교, 터미널역 등 모두 차량 10에서 20분 정도에 접근 가능합니다. 대천 해수욕장도 차량 10분 정도면 갈만하군요. 시내 생활권이면서도 해수욕장과도 멀지 않으니 위치적으로 가능성을 많이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안 도로에서 시멘트 포장된 비탈길을 올라가니 마당 넓은 곳에 정갈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마당에는 지난 계절 각종 작물을 심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있군요. 옆 토지와의 경계에 낮은 철제담장을 쳐놓았네요. 뒷안으로 가는 중에 보이는 LPG통은 이 집의 보일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뒷안의 문은 집 내부의 다용도실과 연결된 문입니다. 후면의 경계는 석축을 쌓았군요. 마당 한켠에 주인 사장님의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마당에 세워둔 컨테이너는 현재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측면의 시멘트 포장길은 새로 도로 공사 중인데요. 상공에서 보았을 때 집 뒤편으로 펼쳐졌던 논을 관통해 대천 톨게이트에서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대로와 합류하게 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진출입하기에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이 집은 3결의 코너에 자리 잡게 되고 전면 도로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사업을 구상 중인 분이라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접근해 볼까요? 전면 데크에는 파라솔을 접은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계절 좋을 때 그늘을 제공했던 파라솔의 휴식입니다. 데크에서 바라봐도 바다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거실에는 처마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 왼쪽의 키 작은 신발장은 벽면을 꽉 채운 신발장보다 공간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3단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서니 전체적으로 널찍한 공간이 나타나는군요. 거실도 공간이 널찍하고 시원합니다. 창을 열면 바로 바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실 끝에서 주방을 바라보니 대충 공간이 짐작이 되는군요. 주방과 거실이 맞붙는 구조라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창은 역시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안방의 욕실 옆 파우더룸은 흰색 파티션으로 형식적인 공간 구분만 해놓았을 뿐 방과 일체화시켰습니다. 문을 달아 공간을 구획하지 않으니 쓰임새가 자유롭습니다. 현재는 행거를 설치하고 옷방처럼 사용하는군요. 욕실도 좁지 않습니다. 이동식 욕조를 놓고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주방 옆의 다용도실도 공간이 좋습니다. 세탁기와 김치냉장고를 두고도 여유롭군요. 보일러도 여기에 있네요. 밖에서 보았던 LPG와 연결된 보일러입니다. 외부에서 보았던 다용도실과 연결된 문도 보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에 가열기구는 전기 레인지입니다. 수도는 뭐래요? 수도는 뭐예요? 상수도. 상수대. 네.
가족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과 구조와 넓이가 거의 같군요. 옆으로 있는 두 개의 방도 제법 넓습니다. 하나의 방에는 장과 침대가 있는데도 공간이 여유롭군요. 또 하나의 방은 서재로 쓰고 있는 듯 책장이 놓여 있습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이 주택은 서양입니다. 남서양으로도 앉힐 수 있겠지만 서해 바다의 멋진 풍경을 포기할 수 없겠지요. 전체적으로 집의 구조는 단조롭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로 들어온다면 자신이 취향껏 만들어낼 여백이 많은 집입니다. 새로 나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문중묘는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공사를 시작한 집 옆의 도로가 완공되면 활용도 높은 위치가 될 이곳은 대지 1127평방미터, 약 341평, 건축면적 136.47평방미터, 약 41평, 방 3개와 욕실 2개의 단층 건물이며 매매가는 14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의 주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풍경 좋은 곳에 별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이나 또는 카페나 펜션 자리를 찾고 계신 분에게도 좋은 위치입니다. 번화한 시내권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자신만의 이야기로 카페나 펜션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